12月、レインさんのファンミーティングにゲスト出演のため来日した M ブラック。韓国デビューして間もない初来日にもかかわらず、大勢のファンが空港で待っていました。보니까 팬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뭐 예상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이번에 엠블랙에 팬이 있다니. 정말 한국보다 많았어요. 그쵸, 맞죠, 한국보다 많았어요. 한국에 마중 오신 분들보다 많아서. 네. 배웅해 주시는 분들보다 많이 오셔서. 굉장히 놀랐어요. 항상 일본에 오면 처음에 이제 한국이랑 되게 비슷하고 그래서. 차선이 반대인 거를 제외하고는 다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글씨만 다르고요.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은 되게 편해가지고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항상 일본에 오면 그것도 오늘 이번에도 변함이 없을지 한국이 그리워질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할 줄 아는 일본어가 있나요? 네, 저 일본어 진짜 예쁘다. 있어요.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こんにち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エンブラックリードスモですね。こういうボソナに優しくない。よう変わらない。こう言わないって。もう台湾で。愛してる。愛してるよ。はい、私たちも愛してるよ。そしてようやくホテルに到着。これから東京での3日間が楽しみです。こんにち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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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ズの部屋割り。プリン반대편이에요。まずミル君とチョンドゥン君の部屋。It's our room. Oh, oh, wow, we're in there. Wow, wow, wow. Ah. 部屋に入るなりベッドに。疲れているもんね。나는. Wow. ここはジオ君とジュン君の部屋。와어때요이방의느낌이와진짜좋아요이게뭐방이야무슨와뭐야왜이래제가일본에좋아두번을왔는데이런곳은처음이네요 야부자뭐야화장실왜이래요이게뭐야왜이렇게생겨요화장실이게뭐어떻게생겨물나온이남자둘이서쓰기에너무예쁘잖아요 이거뭐야와오이거뭐야T
TV도 볼 수 있어. 물을 야,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갑자기 물이 나와. 이거 왜 눌러요? 아, 미안해요. 아까 눌렀는데 지금 나오더라고요. 오! 덕분에 이게 깨끗해졌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또 클리닝! 네. 클리닝! 네. 클리닝! 오! 여기 화장실 맞은 것 같은데 이게 뭐.. 화.. 참.. 와 일단 침대가 점프해도 그 모른다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시도 한번 해봐요. 자 도대체 힘드니 안 오는 거지? 갑니다! 누가 왔는지 모르겠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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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너무 이렇게 저희한테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본에 공연 좋은 공연하러 온 만큼 진짜 후회 없이 열심히 공연하고 팬분들과 같이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일본에 온 게 두 번째예요. 저 한 10년 전 정도쯤에 일본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훨씬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준이었습니다. これからの活動期待してます。 혹시 여기도 와 보신 분 계세요? 저요. 아, 와 보셨어요? 네, 온 거 같아요. 다 온 거 같아요. 와. 와. 이게 바다예요? 네, 바다. 동경만이라고 유미. 바다. 근데 이런 우리나라에 바다가 있을 수가 있어요. Thank you. 엠블랙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용! 두 번 왔는데 수술을 좀 준비했습니다. 와! 좀 와! 와! 이게 그 좀 전에 이 앞바다에서 잡으신 거라고 들었어요. 또 제가 왔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실제로 동경에서는 그날 잡은 생선을 갖고 스시를 만들고. 와! 와! 오! 와! 손으로! 와! 와! 이거 집어 먹으면 되는 건가요? 예, 원래 일본에서는 병아리도 먹지만 손으로 먹는 거예요. 아, 예. 손 안 씻고 먹는 이 맛. 일단 할게 맛. 뭐 뭔가 틀려 뭔가. 아 여기서 먹으니까 뭔가 틀려요. 우리 뭐 제일 싫어하는 건데. 오이시해 오이시 맛있다. 오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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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 아 난 이거 새로 먹는 그래. 우와 맛있다. 와 일본 버전으로 해야 되는 거야. 와 수비 이거 한치예요 한치? 한치 굴비 굴비 신치 포구 빵 오징어 빵. 아 오징어 아 오징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저기 갈치 이거는 마구로 그냥 참치. 음이베데 타베루 오스시모 이이데스네. 고고데 엠브라크 による 음이베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중년 분들의 어떤 주부들의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그 멤버들 중에 생각하기에 그 중년 주부들에게 예, 가장 인기가 있을 것 같은 멤버는 1, 2, 3. 맞다. 예. 아, 지옥은 인사 드리는데 부끄러워요. 네. 네, 이렇게 다 뽑아주셔서 굉장히 예, 기분이 좋습니다. 그 비 선배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다가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이야 너 진짜 아줌마들한테 인기 많겠다. 그때부터 가슴에 털이 더 나고 왠지 모르게 그래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멤버들이 뽑아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같은 이유입니다. 일단 털을 보시면은 털에 반하실 것 같아요. 왠지 야성적인 그런 와일드한 그런 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호이 그래서 뽑았습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멤버들 중에 솔직히 얘기해서 제일 소심한 멤버는 1, 2, 3 야
얼굴이 생각했었어요. 아, 예. 뭐 그렇게 다 같이 저희가 팀 전원이 A형이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약간 A형의 느낌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 아, A형이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쭝구는 그냥 만나는 순간 A형으로 보여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쭝구한테 미움을 한번 사면요. 목숨을 구해주기 전까지 풀리지 않아요.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쭝구는 소심한. 그리고 되게 원래 이제 소심한 게 작은 거에 상처를 많이 받는데 정말 그 상처가 오래가요. 그래서 마음이 여려가지고 예, 그게 진짜 A형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제가 장난으로 쭝구를 놀린 적이 있어요. 이준이라고 해서 그냥 이준 인격자라고 했는데 그게 하루 종일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미안하다 형이 돼가지고 참 그런 거 가지고 장난 쳤다. 그제서야 풀리더라고요. 그 풀렸을지 안 풀렸을지도 몰라요. 계속 몰라요. 지금도 네, 지금 속으로 와 여기 와서 왜 그걸 되나요? 얘기하나 나 지금 잊을 때 됐는데 또 생각났다. 네. 네. 이따 또 숙소 와서 호텔 방에서 잠 못 자고 있겠구나. 같은 방인데 네. 큰일 났네요. 네. 이제 좀 이따 밤에 자기 전에 물어볼지도 몰라요. 네. 그걸 형 왜 거기서 얘기해. 아 네. 네.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 데뷔를 해서 제일 바뀐 멤버는 이것이 진짜 바뀌었다. 컨츄리에서 시티로 일진이에서 아 처음 찍혔네요. 아 나 계속부터 그림 그리고 있었네. 뭐 그린 거죠? 엠블랙이요. 왜 제일 바뀌었다는 생각을 수성으로는? 아 일단 제가 준군이랑 제일 처음에 와서 이렇게 있었고요. 지호군이 오기 직전에 이제 미루군이 직전에 바로 직전에 들어온 멤버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연습생 한 명이 온다 그랬는데 아 이것은 마치 연습실 계단을 경운기를 몰고 내려오는 느낌이에요. 네. 얼굴은 분명히 저희도 똑같은 여름이었지만 탄 느낌이 틀린 거 있죠. 얼굴 피부 색깔이 똑같이 탔는데 아, 잘 이거는 찼어. 어제 진짜 가서 태워온 게 아니고 밑에 내려가서 온 익었어요. 익었어. 오리지널 그 직사광선을 받고 온 그 피부였거든요. 익어서 약간 붉은기가 네. 있는 느낌? 그렇죠. 네. 바지만 한쪽만 걷었더라면 벌써 밭에서 뛰어 올라간 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멋있어지고 춤 실력이나 노래 실력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네. 되게 멋있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르죠. 俺のイメージはこれに決まってしまうのか。 아 우선 저는 일본 처음 와봤는데 되게 기대감이 컸었어요. 근데 그만큼 진짜 오니까 아까부터 계속 와 소리밖에 안 나고 너무 깨끗한 것 같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이번에 여기서 하고 한국 가서도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일본 활동을 꼭 할 수 있게끔 정말 노력해서 다시 오고 싶은 나라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저 역시도 언제나 일본을 꿈꿔왔고 또 일본에서 활동한다는 것 자체는 세계 음악시장 2위인 나라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해서 국위선양하는 그런 엠블랙이 되고 싶고요. 네, 이제 남은 일정 정말 열심히 하고 좋은 추억 만들고 가겠습니다. 예, 항상 팀 멤버들이 일본에 놀러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다 결국엔 이렇게 다 같이 일본에 오게 되었는데요. 한국 팬분들이 사랑해 주신 만큼 오늘 공항에서 일본 팬분들이 저희들을 맞이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또 한번 진짜 열심히 더 멋진 모습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남은 일정 촬영하고 그리고 팬미팅 때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I'll be back. 일단 일본에는 두 번째로 왔는데요. 첫 번째 왔을 때보다 훨씬 많이 발전이 된 것 같고 제가 10년 전에 왔었거든요. 굉장히 일단은 깨끗하고 질서가 좋은 나라인 만큼 제가 기대했던 건 이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기분도 굉장히 좋고 날씨도 따뜻하고 저기 보시다시피 야자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는데 굉장히 제가 야자수 좋아하는데 저와 맞는 게 굉장히 많은 나라인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일본에서 한 3일, 4일 그 정도 있을 예정인데 그동안 제 몸을 불사지르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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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오늘 처음 일본을 왔는데 굉장히 기쁘고요. 일단 가수로서 여기 와서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더욱더
뭐 팀 멤버들보다 지금 뒤처지지만 더 잘해서 엠블랙이 정말 이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인지도를 쌓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팬미팅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ブラックの皆さん